수력 아니면 화력 둘 중에 한 개라고 생각되는데 화력도 있고 되게 에너지가 많잖아요. 일단 원자력 에너지도 있고 아마 그 둘 중에 하나가 3분의 1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원자력 에너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원자력 에너지와 그 역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사전 인터뷰로 질문들을 좀 모아왔는데요. 네. 오늘은 시민과의 Q&A 형식으로 진행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자, 우리나라 원자력 에너지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한국 현대사를 좀 얘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역사의 발전을 알아야지만 에너지 역사가 딱 보이고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원래는 굉장히 가난했던 나라였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뭐 세계에서 알아주는 선진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설명하면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를 별로 사용하지 않던 나라에서 에너지를 진짜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방 전,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민중들은 이 말 너무 올드한데 목탄을 사용했죠. 나무를 잘라서 쓰거나 아니면 나무를 구워서 숯으로 만들어서 쓰거나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그래도 일제강점기 때 여러 발전소들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뭐냐? 일제강점기 때는 주로 이 발전소를 비롯한 주요 산업시설들이 북한 쪽에 있었잖아요. 해방되고 나서 분단이 되니까 원래도 없었는데 그나마 있던 것들도 대부분 다 북한 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아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해방되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는 1950년대 때부터 국가 지도자부터 뭔가 이 나라를 살려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선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야 이거 좀 좋은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큰일 났다. 아 이런 고민을 막 이고 살게 되는 거죠. 흥미롭지 않나요? 알고 보니까 우리 역사의 시작, 이 가난을 뚫고 가는 시작 속에 에너지 역사가 있었다. 말하면서 괜히 소름 돋나요? 나만 소름 돋았네? 우리나라의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궁금합니다. 아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자라는 생각 자체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이게 딱 때가 맞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전쟁 끝나고 뭔가 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보는 바로 그 시점인 1953년 말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유엔 총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공식화시켰던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기라든지 살상수단 정도로 생각을 했었다면 그게 아니라 세계대전이 끝나고 평화로운 시대에 그 평화로움에 걸맞는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해보겠다. 이걸 아예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천명을 짜자잔 하게 된 거죠. 자, 이게 세계사적 흐름이에요. 근데 이게 빠르게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954년 8월 달이 되면 이미 우리나라는 원자력 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비록 시작이지만 거의 뭐 비슷하게 우리도 원자력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때는 1956년입니다. 미국 전력협회 회장 시슬러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딱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국내에 들어와서 에너지 박스라는 모형을 이승만 대통령한테 딱 보여준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무게 1.6kg의 석탄 덩이와 새끼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우라늄 핵 연료봉.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제 비슷한 거잖아요. 비슷한 건데 원자력 에너지가 무려 석탄의 300만 배에 가까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잖아요. 야 이게 뭔가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이 정도일 줄이야. 그래서 이제 뭐든지 정책 지도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게 나오거든요. 콜!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준비하면 얼마 걸립니까? 이렇게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슬러가 열심히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면 한 20년 정도면 가능하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거죠. 1978년, 그러니까 거의 20년 딱 지났었을 때 고리 1호기가 딱 가동되면서 야 진짜로 한 20년 만에 목표를 달성하게 됐었던 나름대로 굉장히 좀 의미 있었던 사건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때 당시의 배경과 상황이 궁금합니다. 이 당시에 사실은 체계적인 에너지원을 준비한다는 게 큰 과제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956년 문교부 산하에 원자력과를 신설합니다. 그리고 원자력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외무부, 재무부, 지금 좀 찾아보기 힘든 부흥부,
국방부, 문교부 이렇게 다섯 개 5부 장관회의를 딱 만들어서 그쪽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진행하도록 결정사항을 내리게 되고요.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했다고 느꼈었는지 1958년 10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직접 관심 가진다,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58년 10월 달에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원자력원이 설립이 되게 됩니다. 1959년 7월 14일 국내 최초의 열출력 100kW 원자로인 트리가마크2가 이제 건설 기공식을 딱 열리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1962년 3월 달에 준공을 하게 되는데, 아, 이땐 대단했어요. 우리도 해냈어 하면서, 아, 이것도 좀 옛날 취향이긴 하지만 기념 우표 딱 발행하고, 저 옛날에 우표 먹는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기념 우표도 발행하고 행사 굉장히 좀 크게 열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딱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해외에다 본격적으로 유학생을 파견하는 거죠. 배우고 와서 체계적으로 건설하자. 그래서 IAEA 장학기금 훈련생 204명을 파견하는 등 기초인력 확보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도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 멋진 깔끔한 시작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64년 단계에는 1차 전원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발전소가 탁탁탁 건설이 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1차 세팅은 된 거거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에너지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은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이거든요. 결정타가 일어나죠. 오일 쇼크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그 유명한 석유 파동이 터지게 됩니다. 즉, 이 석유라는 게 대부분 중동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서 문제가 생기고 국제관계에 문제가 생겼었을 때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선 당연히 에너지로 인한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야, 석유를 통한 어떤 에너지 수급이라는 건 심각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다. 이걸 확인했던 시간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사건이 또 터집니다. 70년대 때 유명했던 게 뭡니까?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하면 된다. 모자 쓰고 막 하게 되는데 새마을운동의 본질적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 농촌 근대화거든요. 근대화의 핵심이 뭡니까? 농촌에 살아도 도시처럼 살 수 있는 삶의 안정적인 틀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석유파동 일어났죠? 중화학공업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이 올라갔죠? 근데 이제 우리 농촌에 거주하는, 지금보다 농촌 인구 훨씬 많을 때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찌됐건 새마을운동도 정말 이렇게 성공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죠. 이 결론적으로 딱 귀결되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대체에너지, 대안에너지가 필요하다. 대답은 원자력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이제 70년대 때 더더더 정부 입장에서 원자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라는 것도 흥미로운 측면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963년 11월 원자력원이 원자력발전대책위원회를 설립을 하게 되고요. 65년까지 원전 도입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이제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1976년 9월 달이 되면 원자력 산업 쪽에 대한 주요 정책 방향이 확실하게 딱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핵심적인 방향이 원전 산업을 기술 집약적인 거대 중화공업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자체가 산업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에너지 강국으로 나가자,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약간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게 1차적인 목표긴 하지만 저희가 또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한 번에 여러 개씩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는 나라잖아요. 기술화 그리고 국산화 단계를 함께 이루어내겠다는 겁니다. 즉 기술적으로도 지금은 많이 수입하고 외국에서 배우지만 단계적으로 우리 기술로 만들어가게 되고, 그 기술화의 어떤 고도 기술화의 결과가 우리 스스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독자적인 노하우를 갖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까지 가게 된다는 걸 함께 딱 세우게 된 거죠. 엄청나게 야심찬 계획입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자네 해봤어? 우린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이제 우리 민족의 근성 특징 같기도 합니다. 위기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딱 방향을 잡게 된 거죠. 그리고 성과들이 이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1978년 고리 원자력 1호기 준공되고요. 85년에 고리 3호, 86년에 고리 4호, 연간 1호,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지게 되면서 한국에서 에너지 생산에서 30% 이상의 비중이 이제 원자력 에너지 쪽으로 딱 세팅이 되게 되면서 과거에 겪었었던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죠. 80년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뭐 체르노빌 원전 사고라든지 중화학공업에 대한 선진국의 관심이 좀 떨어지는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때마침
미국의 CE사랑 웨스팅하우스라는 두 회사가 통합이 돼요. 이때 절대로 이전받을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이전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이 자체 기술 진보를 이루어냈고 그 결과로 등장하게 된 게 영광 345기다. 사실상 쭉 따져보게 되면 50년대 때 선구적으로 계획을 세웠고 60년대 때 복합적인 상황에서 그냥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급급하게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걸 뛰어넘어서 일로 가자 라는 방향을 세웠고 또 시대의 흐름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좀 도움도 주면서 굉장한 기술적 진보와 산업적인 성장을 이뤄냈다라는 것이 멋진 한국의 이 원자력 에너지 발전의 역사의 한 측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갑자기 자랑스러워지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궁금하고요. 최근에 이슈화 되고 있는 탈원전 이슈와 환경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아 이게 요즘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일단은 아랍에미리트에 이제 한국형 원전을 수출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아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우리 걸로 만들어서 수출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수출 규모가 놀랐습니다. 원자력 산업과 그 관련 파생 상품에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효과 자체가 얼만큼 큰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쪽으로도 돈을 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1980년대 이후부터 여러 가지 어떤 세계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국제 저유가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70년대나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산업 개방화 같은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건 좀 기회가 좋은 거죠. 유가도 떨어졌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석유, 전력, 원자로 이렇게 하나하나 좀 이렇게 거시적인 기회를 좀 살펴보면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게 되는데 1990년대로 오면 이제 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구온난화 현상, 그리고 기후위기 같은 정말 이런 것들도 인간의 고민거리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딱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2000년대를 우리가 보통 규정하게 되면 원자력 르네상스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이제 이 아주 그 청정한 에너지로서의 어떤 각광을 받게 되면서 쭉 성장을 했는데 유명한 사건이죠. 또 유명하기도 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이 많은 주제인데 2011년 후쿠시마에서 이제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야 이거 이대로 가면 되냐? 원자력 에너지 괜찮은 거야? 탈원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멀리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논쟁이 돼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원론적인 의미에서 환경이 중요해, 지구를 지켜야 돼, 사람 보호, 자연 보호, 너무 옛날 스타일인데 이렇게 좀 그냥 원론적 이야기였더라면 드디어 이제 2011년 이후부터는 우리 안에 문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발발해서 쉽게 끝나고 있진 않죠. 약간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두고 전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있죠. 그리고 뉴스를 조금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올 겨울 유럽이 난리 났다. 천연가스 밸브를 잠궜다. 이러면서 전쟁인데 에너지 전쟁이네? 이런 식의 어떤 논의가 많이 이제 다뤄지게 되면서 과거 마치 석유 파동 때처럼 에너지라는 것이 국가 안보랑 직결되어 있구나. 이게 진짜 어느 곳에서 에너지원을 사오는가, 그리고 어디서 생산하는가, 우리가 얼만큼의 기술과 수입처를 갖고 있는가가 진짜 중요하구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게 한편에서는 이제 기후위기,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전쟁이나 두 과정 속에서 어찌됐건 지구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야 되고, 또 반대편에서 이런 어떤 에너지 안보 속에서 우리나라를 또 지켜야 되고 하는 양대 과제 속에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나온 김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기후위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지금 전 지구적 화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국가적이고 전 지구인적 차원에서 우리가 목표로 설정한 게 그 유명한 탄소 중립. 가만히 보니까 지구상에서 이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고 있고 결국은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안전한 지구를 만들고 기후 온도를 떨어뜨려서 우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게 지금 최근에 전 세계인들의 화두기도 하고 국가적인 화두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원자력 에너지가 최근에 다시금 각광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 탄소 중립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또 재평가도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측면이 있었어? 아, 우리가 이쪽 좀 잘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런 걸로 또 우리가 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수 있겠네. 이런 또 새로운 또 논의가 드러나고 있는 거니까 가만히 따져보면 야, 진짜 원자력 에너지를 둘러싼 역사의 변화, 사회의 변화, 국제적 변화가 보통이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원자력 에너지는 학교에서도 많이 배웠거든요. 환경적으로 오염이 없어요. 왜냐면 온실가스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약간 되게 그것도 장점이고 적은 연료로 그 뭐지 되게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했거든요. 장점보다는 약간 단점이 더욱더 부각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인식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온실가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온실가스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여러 가지로 위험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만큼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력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아직은 에너지원에 있어서 뭐 대체 에너지들이 아직 연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효율성이나 실용화 면에서는 아직은 원자력 에너지가 우리의 모든 뭐 에너지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지면 좀 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중요한 거는 인간사라는 게 언제나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꿈꿨었을 때와 다른 새로운 문제들이 언제나 생겨나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작정 부정적인 측면만 막 부각하면서 절망에 빠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외면하면서 뭐 이렇게 희망찬 뭐 이렇게 낙관론만 펼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처한 뭐 국제관계의 문제, 에너지 수급의 문제,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가 갖고 있는 장단점들을 면밀하게 좀 파악해 보면서 그 안에서 막연한 불안감은 딱 해소하고 구체적인 낙관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면서 여전히 마치 60년대, 70년대 때 원자력 에너지가 우리 삶의 중요한 희망이 됐듯이 우리의 미래에도 이 에너지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좀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현대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라는 건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중요한 비전이 하나 더 생겼죠. 우리만 이렇게 우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지구도 기후위기에서 벗어나서 함께 아름답고 우아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보다 안전하고 의미 있는 에너지 활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지혜를 모으고 같이 잘 활용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